주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일본 청덕이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일본한테 돈 준다. 어? 일본이 통장에 돈 준다. 계좌에 돈 붙인다. 맞으라고 줘.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것이 선열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예, 오늘 전국에 우리 많은 승률아 좋은 말할 때 재지내래. 요즘에 윤석열이가 또 사고를 치고 있는데 또 이번 주는 어떤 사고를 치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이제 협력해야 될 파트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열을 대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선열을 대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욕보이는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2의 이은족이다. 7.1배국 9.6배국 윤석열은 대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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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열아 좋은 말할 때 대진해래. 총격적이었습니다. 주일미군이 우리 국민들도 모르게 휴전선 근처까지 와서 극비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유사한 상황이 되면 일본에 있는 주한 주일미군은 누구를 지휘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일본의 자위대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미군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자위대도 함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임진왜란처럼 일본 자위대가 이 신성한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외세굴종 전쟁위기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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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률아 좋은 말할 때 퇴진해래.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자 조기기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뭐라고 매도했습니까? 조폭! 폭이라고 했죠? 예! 진짜 폭력배는 누구입니까? 윤석열! 윤석열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건폭을 건의와 검찰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는 봐주고 노동자만 잡아가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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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열아 좋은 말할 때 퇴진해래.